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고흥과 여수 해역에서 발생한 적조가 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된 가운데 양식어장 근처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어민들은 황토 살포에 나서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런 황토물이 성벽을 쌓는 듯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고흥과 여수 해역에서 발생한 적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황토 살포가 시작됐습니다. 어선 7척이 동원돼 적조가 유입되는 지점 3곳에서 살포 작업이 집중됐습니다. 적조띠가 양식장 가까이 접근하면서 선제 대응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은 그 적조셀이 이쪽으로 유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양쪽을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적조는 여수 자봉도 인근 양식어장 7km까지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해역에서는 적조 생물이 빠르게 증식해 적조주의보는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바닷물 유속이 늦어지는 시기와 맞물려 적조는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식 어민들은 피해가 나지 않을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긴밀한 어민들하고 또 관계를 가져가지고 뭐 연락을 또 취하는 대로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적인 준비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지자체는 적조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동 대응반을 구성해 방제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